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곧 상견례잖아요. 그래서 상견례 때 할 수 있는 단아하고 되게 깨끗한 그리고 순해 보이는 그런 메이크업을 약간 예행 연습처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기초부터 먼저 발라줄게요. 어제 라이브 방송을 하고 너무 배가 고파서 오자마자 막 막창에 깍두기 볶음밥을 엄청 먹었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좀 땡땡 부었어. 일단 웰라쥬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앰플. 앰플은 약간 말해모해템. 하도 많이 바르고 하도 많이 써가지고 이제는 이게 너무 찐템인 거를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약간 오늘 메이크업은 초간단으로 한번 해볼 거여가지고 간편하면서 순해 보이는? 왜냐면 또 늦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일어나자마자 물 엄청 마시면서 이거를 먹었어요. 오미칩 이런 식으로 누룽지 같은 건데 얼마 전에 성범이네 할머니 댁 갔을 때 받아온 거거든요. 근데 칼로리가 낮아가지고 근데 또 얘가 쌀이 아니라 완전 현미 다이어트 간식으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한 다음 달 다다음 달 정도면 상견례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상견례 하고 나면 2개월 뒤에 결혼식이고 시간이 너무 빠르다. 맞다. 그리고 렌즈는 오렌즈의 무드 브라운 이렇게 생겼어. 이건 원데이인데 착용감도 되게 괜찮고 약간 좀 이렇게 직경도 내추럴하고 괜찮고 너무 작지도 않고 딱 오늘 메이크업에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꼈는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헤라의 하이드로 듀 플럼핑 크림을 발라줄게요. 요거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아모레퍼시픽이랑 블라인드 박스 이제 라이브를 진행을 했었잖아요. 라이브를 하기 전에 블라인드 박스를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수분크림이 진짜 숫자가 막 무작위로 해가지고 한 10개 정도가 왔어요. 근데 거기서 베스트템을 3개를 뽑았어야 됐는데 제가 테스트하고 뽑았던 제품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헤라에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크림인데 화잘먹 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 크림이 진짜 좋더라고. 제 주변 분들도 제가 블라인드 박스 하고 이제 라이브하고 공개되고 나서 다들 이 크림을 엄청 사셨대요. 어떨 때 좋냐면 콜라겐이랑 흑진주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되게 피부가 되게 탱탱해지고 글로우해지고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런 구매욕 뽐뿌 오게끔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면 화장이 너무 잘 먹고 내가 피부가 너무 포슬포슬하고 조금 매트한 그런 피부 제품을 바를 때 피부가 너무 이렇게 막 뜬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화장 직전에 한번 발라보세요. 그러면 메이크업이 진짜 거짓말처럼 잘 먹어요. 이게 좀 개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헤라의 파운데이션 있잖아요. 이번에 새롭게 나왔던 그 파운데이션이랑 좀 찰떡 궁합인 그런 크림을 만들고 싶어서 이거를 제작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딱 그 얘기 듣자마자 아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할 정도로 진짜 화장이 잘 먹고 기초 역할에도 되게 충실하고 밤에 발라도 이게 수분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평소에 피부 관리하기에도 딱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이게 또 오늘 쓸 쿠션이랑 너무 좀 잘 맞을 것 같아서 매트한 제품을 평소에 쓰던 게 갑자기 안 맞는다 하시는 분들이나 아 매트한 제품을 너무 쓰고 싶은데 나는 피부가 너무 이렇게 부분 뜬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써보시면 아주 극락을 맛보실 거예요. 또 요거를 한 번 더 해줄 건데 웰라쥬 리얼 히알루로닉 워터밤. 요거는 아직까지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릴 거지만 요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완전 다 수분이에요. 내가 수분이 부족한 부분이나 좀 주름이 잘 지는 부분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펴발라줄 거예요. 이게 쿨링감이 진짜 장난이 아니고 피부가 약간 열감이 오르면 메이크업이 전체적으로 뜰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좀 이런 크림을 가지고 다니기 좀 번거롭기도 하고 또 이제 피부에 열감이 올라온 상태니까 그 부분을 닦아내고 이 수분 스틱을 한번 이렇게 쓱 칠해주면은 이게 엄청 쿨링감이 좋아가지고 싹 시원해지면서 피부에 수분감도 이렇게 탁 넣어주거든요. 메이크업이 좀 잘 뜨는 부분이 있다 하면은 이런 수분 스틱도 너무 추천드려요. 또 이게 제가 또 사실 제작을 하게 된 수분 스틱인데 제가 또 나중에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수분감을 피부에 넣어주면 피부에 약간 이런 은은한 광이 나거든요. 이런 고급진 광. 약간 이런 티슈로 저는 눈썹이 없기 때문에 유분기를 다 닦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항상 눈썹을 다시 그리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제 피부 메이크업을 바로 해줄 건데 오늘은 이 네오 쿠션을 사용을 해줄 거예요. 이 쿠션은 좀 많이 보셨죠? 제가 너무 찐템으로 더워지면서 되게 잘 쓰고 있는 쿠션이어서 제 스토리나 이런 데서도 간간히 보셨을 거예요. 제가 진짜 사용하고 있는 거를. 지속력이 진짜 대박이긴 하거든요, 네오 쿠션이. 이게 정말 피부랑 이 궁합만 잘 맞으면 진짜 너무너무 좋은 템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기초도 약간 이런 식으로 탄탄하게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제가 왜 네오 쿠션을 상견례 때 쓰려고 하냐. 아무리 우리 가족분들이 다
아시고 저랑 어머니 아버님이랑 좀 이렇게 친하고 해도 어쨌든 메이크업 수정을 중간중간에 할 수 없잖아요. 사실 그거는 조금 제가 민망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네오 쿠션을 쓰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많이 썼어요. 이게 퍼프가 정말 너무 더러울 정도로. 요거를 바르고 제가 얼마 전에 페스티벌에 갔었는데 진짜 안 무너지더라고요. 땀이 나고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뭐 휴지로 이렇게 닦고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다크닝이 안 올라와야 되고 그리고 또 요런 피부에 부분 부분 이런 각질 같은 게 안 떠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딱 좀 찰떡궁합인 것 같아요. 오늘처럼 결만 유지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하면 딱인데 사실 사계절 다 써도 좋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에 이만한 쿠션 없는 것 같거든요. 겨울에는 조금 건조하다 느낄 수도 있어요. 이게 저만 해도 겨울에 쓸 때랑 여름에 쓸 때랑 되게 느낌이 달라요. 또 이제 전에 쓰던 거 집어넣고 최근에 또 새 거를 까서 쓰고 있는데 이 쿠션 리뉴얼 됐나 싶을 정도로 느낌이 너무 달랐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참 아쉬운 게 항상 호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쿠션 호수를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라 한 두 가지 정도를 써요. 17호를 쓸 때도 있고 21호를 쓸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약간 좀 헷갈려가지고 그것만 조금 개선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저는 일단 이렇게 한번 찍고 요쪽에다가 이렇게 한번 덜어서 쓰거든요. 너무 많은 양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퍼프가 되게 특이하다라고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잘 먹고 잘 뱉는 퍼프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양을 뱉어내지 않고 좀 퍼프가 다 먹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얘는 먹은 만큼 피부에 뱉어내주는 그런 퍼프예요. 이 네오 쿠션 바를 때 저만의 꿀팁은 이 촉촉한 쿠션들처럼 좀 밀면서 바르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가볍게 연속으로 터치하듯이 이렇게 발라주면 피부가 너무 깨끗하게 잘 먹거든요.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이게 되게 촉촉한 쿠션은 아니라서 이런 올라온 속광들을 조금은 죽여주는 너무 과하지 않은 피부 표현이에요. 제형 자체가 이렇게 입자가 되게 곱고 바르자마자 샥 밀착되는 이런 파우더리한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꺼번에 얹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한 부분 한 부분씩 얹어줬을 때 되게 표현이 되게 예쁘게 되는 그런 쿠션이에요. 저는 되게 좋은 점이 파우더리하다 보니까 이게 굳이 이게 파우더까지 안 써도 되기도 하고 요즘에 또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하는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얘는 마스크를 써도 막 찍힘이나 이런 없고 좀 유지가 되게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썼다 벗었을 때도 가까이서 봐도 되게 굴욕이 없는 그런 쿠션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네오 쿠션이 너무 쓰고 싶다. 근데 이게 조금 아무래도 파우더리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기초 케어를 약간 저처럼 수분감 위주로 끈적임 없이 탄탄하게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보이나요? 이 피부 표현? 오늘 컨실러도 안 쓸 거야. 이렇게 바르면 유지력도 더 높아지고 이 피부 표현 자체가 한 번에 이렇게 얹었을 때랑 확실히 너무 달라요. 피부 표현이 너무 예뻐. 그리고 이 코 부분 있잖아요. 요철이나 이런 모공이 많잖아요. 그래서 얘는 밀게 되면 요철이 엄청 떠요. 이렇게 퍼프를 한번 찍어주고 얘를 이렇게 문질러주세요. 그대로. 그러니까 코에 딱 댄 대로 이렇게. 이렇게 한번 문질러주고 그리고 살짝 탭핑. 양을 많이 얹으면 얹을수록 되게 좀 텁텁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볍게 이렇게 터치해주는 게 중요해요. 제가 사실 얼굴에 땀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코 부분, 인중 부분이 땀이 그냥 막 줄줄 흘러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 특히 이런 베이스류를 너무 신중하게 고르는 편이고 사실 촉촉한 거는 여름에는 잘 안 쓰려고 하죠. 피부 표현이 너무 중요할 때 말고는. 제가 이번에도 페스티벌 가가지고 느꼈던 게 이 구멍들 보이죠? 이게 스웨트 퍼프여가지고 이런 땀을 약간 좀 잘 흡수해주는 그런 퍼프예요. 코랑 인중에 땀이 엄청나잖아요. 그럴 때 퍼프만 꺼내서 그냥 혼자서 그냥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도 너무 멀쩡한 거예요, 집에 돌아왔는데. 그래서 여름철에 이것만 발라도 걱정이 없어. 저는 파데를 발라도 이거를 항상 수정 화장용으로 가지고 다니거든요. 네오 쿠션이 확실히 좀 유분에 강하고 이런 땀에 되게 강한 쿠션이다 보니까 진짜 여름에 썼을 때 이런 효과가 확실히 더 나타나는 것 같아요. 좀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물티슈로 한번 닦아내고 아니면 토너 패드 이런 거 가지고 다니면서 닦아내고 수정 화장 해주면 진짜 감쪽 같아지거든요. 진짜 굴욕 없이 이렇게 가까이서 보여줄 수 있는 쿠션이 몇 개나 있을까? 심지어 저 조명도 안 치고 지금 자연광이거든요. 창문 보여요? 이렇게 가까이서 봐도 굴욕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눈썹을 먼저 그려줄 건데 눈썹도 오늘 최대한 내추럴하게 그려줄 거거든요. 이렇게 두 개를 써줄 거예요. 일단 파우더랑 같이 들어있는 이 브로우. 이게 이 뒤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파우더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내 눈썹에 있는 이런 유분감들을 이 파우더로 살짝 걷어내주고 그 다음에 선 정리를 또 따로 해주도록 할게요. 일단 피부를 다 완성해놨으니까
이렇게 파우더를 한번 칠해주면서 좀 유분감들을 가져가지고 눈썹이 진짜 진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연하면 연할수록 더 내추럴하기도 하고 제가 워낙에 눈썹이 없으니까 이렇게 걷어내주고 그리고 이 파우더 부분 말고 이렇게 사선으로 널찍하게 돼 있는 브로우 부분이 있거든요. 면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라인도 그냥 안 그려버릴 거거든요. 왜냐면 막 괜히 이거 연한 라인이에요 그랬다가 내 눈에만 연할 수도 있고 확실하게 순해 보이려면 라인보다는 그냥 그림자 위주로 이렇게 눈썹을 그려줍니다. 눈 화장보다는 피부랑 이런 깔끔한 기본 눈썹이나 이런 거에 조금 더 집중한 느낌이에요. 원래 제가 에스쁘아 브로우로 약간 이런 경계들을 좀 풀어주면서 이 선들을 좀 채워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선 안 채워도 될 것 같아요. 연하게 냅둬도 될 것 같고 이 상태에서 이제 눈썹은 끝이에요. 눈썹이 제가 일부러 이 톤으로 한 게 일단 제가 항상 이 헤어톤에 눈썹을 맞추면 너무 진해지는 그럴 때가 많았어가지고 헤어톤보다 밝은 컬러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줄게요. 쉐이딩 웨이크메이크 믹스 블러링 볼륨 쉐딩 소프트 웜 이거를 사용을 해줄 건데 코 쉐딩이나 턱 쉐딩 같은 경우에도 너무 과하게 하면은 되게 떡져 보일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만약 땀을 흘렸을 때 잘 보여야 되는 자리에 가는 거기 때문에 좀 효과가 확 빡 나타나는 것보다는 어찌됐건 정말 그 기본에 충실한 딱 그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진짜 살짝 이렇게 지나가주듯이만 해도 어쨌든 콧대는 사니까 이게 진하게 하면 할수록 표현이 되게 텁텁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이런 느낌 정말 이렇게 지나가주는 느낌으로 너무 진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딱 해줘도 코가 확실히 이렇게 살죠. 그리고 턱 쉐딩도 이 헤어라인을 따라서 너무 진하게 하면 진짜 안 예뻐. 그냥 이 정도로 그라데이션 주듯이 이렇게 깔끔하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쉐딩도 이렇게 끝이고 이제 섀도우를 해줄 거예요. 섀도우 팔레트는 이거 웨이크메이크 믹스 소프트 블러링 6호 애프리콧일 거예요. 왜냐면 여기 뒤가 없어요. 이게 샘플이어서 광고 촬영 전부터 쓰던 샘플을 가지고 다녀가지고 이거를 써줄 건데 이 컬러들 구성이 항상 기본에 충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쓰면은 적어도 실패는 없어서 좀 연하고 내추럴하게 하려면 이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베이지빛 이 컬러를 그냥 눈을 깨끗하게 보여주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꿀팁이 눈매 전체에다 칠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눈을 살짝 깔았을 때 쌍꺼풀 라인 요 부분 요 윗부분까지만 이렇게 넓게 그냥 이렇게 그냥 펴줄게요. 이게 너무 오버해서 위까지 발라버리면 눈이 엄청 부어 보여서 이렇게까지만 해주고 애교살은 오늘 과하게 안 할 거예요. 왜냐면 항상 메이크업을 했을 때 애교살을 좀 펄을 잔뜩 항상 끼얹었을 때 약간 좀 이런 눈 밑에 피부가 항상 안 예쁘게 무너졌었어요. 그래서 정말 눈 밑에는 최소화하는 게 지금 딱 포인트예요. 이거 다시 칠해가지고 약간 이 다크서클 부분을 덮어주는 느낌으로만 애교살보다 다크서클을 커버해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러면 한층 부드러워졌죠, 눈밑이? 이렇게 하고 음영을 만들어주고 시작을 할 건데 두 번째로 진한 이 브라운 컬러 이게 되게 음영 컬러거든요? 이걸로 일단 눈밑에 그림자랑 이게 또 그림자일 때 포인트가 있다면 너무 둥 뜨는 그림자가 아니라 면으로 살짝 쓸어주면서 이 점막까지 이렇게 내추럴하게 이어지는 게 포인트거든요?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여기 삼각존 부분이 채워진 면으로 쓸고 선으로 점막 중간까지 하고 블렌딩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해도 눈이 되게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또 한 번 칠해가지고 애교살을 살짝만 진짜 살짝만 이렇게 오늘은 라인을 안 그릴 거잖아요. 포인트 컬러 하나만 더 얹어줄 건데 이거를 얹어줄게요. 조금 피치빛이 나는 웜과 쿨 둘 다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스펙트럼 넓은 컬러여가지고 이렇게 쌍꺼풀 라인 전체적으로 이렇게 덮어줄게요. 그리고 눈 떴을 때 눈꼬리까지 이렇게 해주면 포인트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컬러를 얹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고 여기에 있는 이 펄 있잖아요. 이 펄이 생각보다 엄청 은은해요. 이렇게 약간 좀 광나는 듯한 그런 펄이어서 이거는 약간 좀 식당 같은 데서 눈 두덩이 부분이 되게 예쁘게 밝혀질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중앙 부분에만 그러면 약간 이런 식으로 바세린광 같은 이런 느낌? 그리고 이 섀도우 팔레트에서 가장 진한
요 컬러를 엄청 얇은 이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라이너를 그려줄 건데 그 뒤쪽에서 점점 앞쪽으로 가면서 이 속눈썹 사이사이를 이렇게 내추럴하게 채워줄게요. 놀랍게도 섀도우는 여기서 끝낼 거고 이제 애교살을 해줄 거거든요. 애교살은 노베브 언더 아이 마스터. 펄땡이 안 얹고 애교살 살리기에 너무 괜찮더라고요. 사실 제가 스텔라의 요거 있죠? 요 펄, 펄스틱 요거를 너무 좋아하는데 최근에 이거를 쓰는데 뭔가 메이크업이 무너지면서 눈 밑에가 되게 까매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깔끔한 느낌을 요즘엔 되게 좋아해가지고 노베브 거를 쓰고 있는데 애교살이 확 살아나서 되게 예뻐요. 근데 저는 이거를 상견례 자리에서는 아마 이 컬러는 못 쓸 것 같고 이 컨실러에다가 다른 좀 은은한 펄을 얹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컨실러를 이런 식으로 스킬만 잘 이렇게 녹여서 사용을 해주면 확실히 눈이 차이가 너무 커요. 여기가 훨씬 커 보이죠, 눈이. 뭔가 이게 수정하기에도 되게 괜찮고 한 번 딱 픽싱이 되면 또 잘 없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막 눈 밑에를 만지는 게 아니면 막 뭐 다크닝이 올라오지도 않고 이게 되게 괜찮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이 컬러가 플럼베일이거든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요 플럼베일을 제일 좋아하는데 이 플럼베일이 약간 좀 사연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어서 오늘이랑은 잘 안 어울리니까 요거는 패스하도록 하고 오늘은 정말 그냥 화사하고 밝고 깔끔한 느낌. 하트 퍼센트의 도트온 무드젤 아이라이너 펜슬 라이트 골드. 이것도 보시면 이런 펜슬 타입의 좀 애교살 메이커인데 이거는 뭐 어디서도 상관은 없는데 눈 밑에 썼을 때가 제일 예쁘거든요. 그래서 되게 샴페인 골드 같은 딱 요런 컬러예요. 이게 진짜 광이 너무 예쁜 게 펄땡이가 막 자글자글한 그런 광이 아니라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바세린 광. 이렇게 빛 번짐에 따라 달라지는 광이기 때문에 요 위에다가 딱 얹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너무 예쁘죠? 애교살에 한번 해주고 여기 눈 앞에 광 나는 요 부분도 살짝만 터치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리고 속눈썹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속눈썹은 잘근잘근 씹어주고 붙이지 않고 가볍게 한번 마스카라만 해줄 거예요. 잘근잘근 씹어줘야 돼요. 이 상태에서 마스카라는 5x5 인텐스 파워 래쉬언 마스카라 요거를 써줄게요. 요거에 되게 지속력이 진짜 좋더라고요. 저는 원래 속눈썹이 워낙 짧은 편이어가지고 막 엄청 드라마틱하게 길어진다라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메이크업을 지울 때 내 속눈썹이 원래 이렇게 길었었나? 이 느낌을 받긴 받았어요. 막 떡지면서 발리는 그런 마스카라가 아니라 되게 내추럴하고 좀 생각보다 한올한올 발리는 느낌인데도 되게 지속력이 좋아가지고 깜짝 놀랐어. 이렇게 한번 풀어주고 이렇게 풀어줄 때는 또 지그재그 하면 안 되거든요. 그대로 이렇게 풀어주고 한 번 더. 이 컬링이 지속이 엄청 잘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마스카라 해주고 그러면 얼추 이제 끝나가거든요. 약간 음영이 좀 필요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터치를 한 번 더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블러셔는 로라 메르시의 틴티드 모이스처라이저 블러쉬 스무스 바운드. 이것도 되게 이런 코랄코랄한 느낌이거든요. 내가 청순해 보이고 싶을 때는 저는 쿨톤을 안 쓰고 이런 코랄톤을 되게 많이 써요. 이런 거는 사실 이런 라텍스 스펀지로 해주면 되게 예쁘게 돼가지고 쿠션 퍼프로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좀 쿠션 퍼프라면 좀 찝찝해서 그렇게 잘 안 쓰고 이렇게 손등에 한번 짜준 다음에 한번 이렇게 펴야 돼요. 이렇게 펴야 약간 이 퍼프에 좀 예쁘게 골고루 팔레트 쓰듯이 이렇게 펴주고 얼룩지지 않게 발리려면 이렇게 해야 전체적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웃었을 때 강대 웃었을 때 올라오는 그냥 내가 원하는 부분에다가 이제 입술을 해주면 끝인데 입술은 사실 밥을 먹을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지워졌을 때 최대한 요 플레이 현상 없이 지워지는 립이랑 얼룩지면서 지워지는 그런 립이 아니라 지워지더라도 한 번에 지워지는 립 그런 거를 발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핫킷의 플래시 매트 립. 여기서 라벤더 필터를 일단 베이스로 깔아줄 건데 요 핫킷 립을 되게 좋아하는 게 엄청 뽀송뽀송하게 발리는 그런 질감의 립이거든요. 근데 요 뽀송뽀송한 질감이 진짜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내가 입술에 각질이 있을 때 발라도 입술이 되게 뽀송뽀송해 보이는 그런 느낌인데 그 매트 립들처럼 이렇게 막 딱
딱딱하게 발리는 그런 립이 아니라 되게 촉촉하게 발리지만 실키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립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평소에도 되게 많이 바르는데 라벤더 필터랑 네온 체리를 제가 제일 좋아해요. 사람마다 피부톤이 다 다르니까 베이스 컬러는 그냥 내 입술톤에 잘 어울리는 거를 골라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만 발랐는데 필로 맞은 것 같네? 파킨 립을, 플래시 매트 립을 되게 좋아하는 게 이게 솔직히 유지력이 완전 막 롱래스팅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 립을 발랐을 때 적어도 막 얼룩지면서 지워지는 게 전혀 없어서 지워질 때 진짜 깔끔하게 그냥 다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이런 게 나은 게 매트 립 같은 거 바르면 진짜 각질만 떠서 지워지거나 겉에만 남기고 지워지는 거 있죠. 안에만 입술 라인만 따놓고 지워지는 약간 그렇게 지워지고 좀 촉촉한 립들을 썼을 때는 요플레 현상 이런 나는 그런 게 되게 심해요. 밥 먹을 때 말고는 솔직히 지워질 일이 없잖아요. 근데 밥 먹었을 때가 좀 깔끔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막 바르기에도 좋고 막 가지고 다니면서 거울 안 보고 바를 수 있는 그런 립이에요. 여기에다가 힌스 무드 인핸서 리퀴드 글로우 프라임 컬러 이거를 발라줄 거예요. 쿨은 쿨이지만 약간 웜들도 바를 수 있는 그런 쿨? 이걸로 입술 톤을 한번 죽여줄 건데 이런 무드 있는 컬러거든요. 이게 글로우잖아요. 제가 발라봤던 글로우 중에서 유지가 제일 예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단독으로 발랐을 때 웰라주 그 마켓 영상 거기서 제가 약간 좀 되게 기초 같은 메이크업을 하고 요거 하나를 딱 발랐는데 소중이 분들이 되게 많이 립 정보를 여쭤봐 주셨어요. 근데 제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댓글을 못 달았는데 요 립입니다. 이거는 항상 바를 때마다 물어보는 립이에요. 진짜 예뻐. 이거는 약간 다른 글로우 립들이랑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필러 맞은 것처럼 입술 자체가 되게 빵빵해 보이는 그런 립이. 그리고 되게 분위기 있어 보이지 않나요? 이게 유지력도 되게 좋다 보니까 제가 골프 다닐 때 항상 챙겨 다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사실 메이크업 끝입니다. 너무 별거 없나?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요. 아 이거 진짜 예쁘죠 립. 이 컬러도 있고 약간 웜한 컬러도 있어서 요거는 굳이 요 컬러 아니어도 그 웜한 컬러를 선택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컬러가 좋으신 분들은 딱 요거예요. 너무 예뻐. 아마 이거 립 다들 구매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는 옷을 얼른 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옷까지 입고 왔고 지금은 이런 옷을 입었지만 진짜 그 자리를 가게 되면 아마 흰색 반팔 블라우스나 아니면 반팔 자켓 같은 거를 입을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는 좀 더 단정하게 하려면 이렇게 머리를 빼고 좀 이런 느낌의 약간 이런 느낌의 로우번 스타일도 단정하고 예쁘죠. 이렇게 그러면 저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